네, 오늘 짠 간판주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 짠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LG노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 최근에 대형주가 굉장히 조금 등락이 미진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조금 관찰을 좀 해야 될 이제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조 원 정도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게 애플이 40일 만에 130달러를 이제 넘어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매출에 이제 광학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인데 전체 매출이 한 74% 정도가 광학 솔루션 이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출 대부분이 LG이노텍은 애플 쪽으로 지금 향해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어떤 지금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LG이노텍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좀 잡는다면 현재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큰 종목들 중에서도 뭐 삼성전기, 뭐 SDI,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나마 좀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의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네. 나스닥의 흐름이 좋을 때 애플도 흐름이 같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럼 애플이 간다면 과연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부품 업종들, 그러니까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플의 실적 그리고 애플의 주가 상승과 연동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되고 있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오늘 이밖에 ITM 반도체나 하이브전 시스템 같은 이 아이폰 관련주들, 이밖에도 카메라 모듈주들도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는 지난 5월 25일 날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이죠. 그때 1,400원대였는데 말씀드리고 한다면 물론 20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리고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5월 25일 날도 말씀드릴 때 앞으로 6월달 이후에 M&A 이슈가 많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지금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2018년도에 여러분 이슈를 아시겠죠? 대우건설을 매각하기 위해서 대우건설을 호반건설이 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같은 브랜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이제 호반 같은 경우는 서밋이라는 브랜드가 똑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올 전반기 때 대우건설 매각이 이슈가 나왔다가 불발됐고 대한전선을 지난 3월 달에 매각 체결을 하고 그리고 5월 18일 날 드디어 주식회사 니케이가 갖고 있던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2,600억에 돈을 지불을 하고 인수를 다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3조 원 플러스 알파원을 갖고 있던 이 호반건설이 상당히 수익적으로도 지금 재무 구조도 굉장히 건전한데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재계서열 38위입니다. 38위인 호반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회상장한 걸로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대한전선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체결이 됐죠. 바로 이제 카타르에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관련 이슈에서 한 1,400 중에 200억을 먼저 이슈하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는데 앞으로 관련된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서도 유럽의 체코가 얼마 전에 한전의 담당자하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슈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높은데 네. 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한전선이 이미 법인이 나와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3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전북에서 이제 남권 군선 지역이죠. 그리고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 대규모 해상 그 발전소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소는 영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영국보다 더 큰 발전소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쪽과 동쪽 지역의 균형이 조금 깨지고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 금호건설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이 그리고 금호건설은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데
동서의 균형을 위해서도 대한전선 같은 그런 기업들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정도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